E350을 구매한 지 일주일, 이제 기름을 넣어야 하는데요. 제가 다니는 반경에서 고급유가 가장 저렴한 주유소에 왔습니다. 리터당 1796원인데요. 얼마 안 떨어진 주유소가 1900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 싼 편인 것 같아요. 사실 중고차기 때문에 일반유로 넣을 것인지 고급유로 넣을 것인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고급유의 특징은 일반유보다 옥탄가가 높다는 사실인데요. 고급유는 일반적으로 옥탄가가 94 이상인 휘발유를 고급유라고 하는데, 일반유는 옥탄가가 91에서 93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옥탄가가 과연 뭘까요? 옥탄가는 엔진의 노킹 확률을 나타낸 값인데요. 옥탄가가 높으면 폭발성을 강하게 해서 노킹 현상을 줄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도 줄이고 엔진 찌꺼기도 줄이면서 연비도 높아진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옥탄가가 높은 고급유는 배기량이 크고 엔진 회전수가 높은 차가 필요한데요. 고급유가 필요한 차량은 매뉴얼이나 주유구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차도 옥탄가 95 이상 넣으라고 주유구에 써 있더라고요. 보통 고급유는 일반유보다 리터당 200원 정도가 더 비싼데요. 그래도 고성능 차량에 일반유를 넣으면 노킹이 자주 발생해 엔진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고 연비도 안 좋다고 하니 장기적으로는 이득이겠죠? 자동차 명장님 유튜브 채널에서 각 주유소별 옥탄가 체크한 영상이 있었는데 주유소마다 옥탄가 함량이 다 다르더라고요. 실제로 주유소 홈페이지를 봤더니 현대는 98 이상, GS는 100, S오일은 100 이상으로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주유소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고급 휘발유는 빨간색 노즐이며 요즘에는 주유소마다 가격이 모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저렴한 고급유를 공급하는 주유소를 찾기 수월할 것 같아요. 가득 주유를 한다면 거의 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도 앱이나 내비게이션을 활용해서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군데 돌아다니다가 단골 주유소를 발견했는데요. 여기가 GS 직영인데 이번에 현대카드랑 제휴를 맺어서 다양한 이벤트도 하고 15% 청구 할인도 된다고 해서 바로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전용 어플을 이용해서 주유하는 바로주유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최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입차 유지비가 어디서 들어가나 했더니 고급유 주유도 한몫하는 것 같네요. 그래도 좋은 기름을 먹여주면 그만큼 보답해 줄 것이란 기대감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매뉴얼을 읽어보니 셀프 주유소의 경우에는 가득 주유를 하면 리터 단위나 천원 단위로 추가 주유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추가 주유를 하면 넘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매뉴얼에도 주유가 멈추면 더 이상 주유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설마하며 천원 단위로 마감했다가 결국 넘쳐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주의해 주시기 바래요. 지금까지 고급유 주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카드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카드를 조회. 영수증을 받아오겠습니다. 아까운 기록.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영수증이 다 나오기 전에 영수증을 잡아당기지.